극장 지분도 뚫어버릴 가창력에 무슨 역할이든 찰떡같이 소화하는 연기력 디바라는 단어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뮤지컬 If Then의 주인공이죠. 배우 정선화 씨와 함께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예 영스트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뮤지컬 If Then의 배우 정선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저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입니다. 어디를 보면서 요게 아, 요게 네. 보는 라디오. 거기 계셨군요. 네, 보는 라디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옛날에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쵸. 네. 우리 지인의 축가로, 네. 축가를 네. 둘 다 부르러 갔었죠. 네네네. 네. 아, 의리파예요, 저희가.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직도 저희 그, 내일. 네. 꼼꼼히 보고 있니? 네, 언니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같은 샵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그때 뵙고 또 옛날에는 그 샵에서 언니가 샵을 이전하기 전에 그 같이 받으면서 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아, 그랬나? 네, 기억력이 있어요. 진짜 얘기 나니까 더 없어졌어요. 어떡해. 정말. 아, 근데 그때 너무 또 잘 대해주셔가지고 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 이거 왜 계속 쓰고 있었어요? 예. 네. 그냥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 잘 들리시잖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안 쓰셔도 돼요. 나 지금 쓰고 있다. 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정유진님께서 정선아 배우님이라니 완디랑 조합 실화인가요? 입담 기대합니다. 아. 라고.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둘이 참빈 나비님께서 정선님이 부르시는 넘버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들려주시면요. 참빈 나비 저희 남편이에요. 아, 너무 웃긴다. 아, 참빈 나비 아이디를 쓰는데요. 아! 남편이 안 그래도 보겠다고. 아, 너무 웃긴다. 이 아이디를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남자가 참빈 나비가 뭐냐고. 네. 아, 보고 계시네요. 화이팅! 이야! 되게 근데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 남편분께 그때 한마디. 잘하고 있어요. 잘 봐요. 오늘 아이고, 들려주시나요? 네. 들려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아, 오늘 이렇게 영쌤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뮤지컬 If Then에서 멋진 무대를 또 보여주고 계시죠. 네. 지난 11월 8일에 시작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네. 되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저의 이제 복귀작이라서 아이 낳고 복귀작이라서 사실 너무 첫 공연 전까지 너무 떨렸고 많이 두려웠는데 첫 공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좋고 역시 나는 무대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지금 매일매일 너무 감사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이고. 네. 아, 네. 뮤지컬 If Then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If Then은요 도시계획학 아세요? 도시계획학 전공 저도 이런 전공이 있는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엘리자베스라는 제 역할 이름이에요.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결혼했다 이혼을 하고 10년 만에 다시 뉴욕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펼쳐지는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예요. 이야 네. 멋있습니다. 네. 주인공 엘리자베스 역할을 맞아요. 맡으셨잖아요. 네. 어떤 캐릭터인지 엘리자베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네. 크고 작은 그 선택에 따라서 베스라는 인물이 되고 또 리즈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인생극장 아세요 혹시? 네. 어떻게 알지? 연배 어린데 들어봤어요. 저는 본 세대라서 네,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과 가정 그리고 운명을 선택하면 리즈라는 삶이 펼쳐지고 또 성공, 일 커리어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면 베스가 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안경을 쓰면서 안경 하나로 다른 사람이 돼요. 야, 예, 좀 멋있다. 새로운 뮤지컬이에요. 웬디 씨 꼭 끝나기 전에 보러 와주세요. 혹시 꽁꽁하니 보셨나요? 보러 온대요. 아, 네.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매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남편이랑 온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낄 수가 없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남윤지님께서 If Then Summer Elizabeth 최고예요. 전 세 번 봤는데 찰떡해. 와 감사합니다. 썸머와 또 제가 여름을 좋아해서 네. 여름을 좋아해서 썸머라는 이제 닉네임을 항상 썼는데 그래서 팬분들이 썸머라고 불러주셔요. 네. 근데 지금 또 겨울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왜요?
너무 더워요 여름에. 아 더워서 이게 또 네. 바뀌잖아요 또. 맞아요. 좋아하는 계절이 네. 가면 갈수록. 네. 네. 우리 같이 출연하는 배우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같은 역할을 맡은 저희가 세 명이에요. 트리플인데 박혜나 배우 또 유리아 배우가 있고요. 루카스 역에는 지금 불타는 트롯에서 난리난 배우가 있어요. 에녹 배우와 네. 또 송원근 배우 그리고 조형균, 신성민, 윤소 배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이 작품의 네. 넘버를 듣자마자 이건 꼭 해야 한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드셨다고 하던데. 저는 공연 작품을 고를 때 넘버, 모든 뭐 뮤지컬 배우들이 그렇겠지만 넘버가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연 저기 넥스트 투 노멀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그런 공연이 있어요. 네. 근데 검증된 너무 멋진 작품의 창작진들이 모여서 네. 그분들이 새로 탄생시킨 뮤지컬이라 저는 일단 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 나의 복귀작으로는 정말 최고의 싱크로율이다 이런 생각. 그 안에 이제 뭐 커리어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갓 내용적인 또 갓 아이를 낳은 저로서는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 작품을 만난 건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인생 얘기예요. 이게 뭐 보통 제가 그동안 공연을 보여드렸던 것들이 좀 캐릭터 강하고 뭐 위키드에 글린다나 뭐 재밌고 그쵸, 귀엽고 그쵸. 좀 튀는 깜찍한 역할들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이건 그냥 우리 인생 얘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을 법한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라 많은 관객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와닿고.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작년 5월에 네. 아 예쁜 따님을 네. 또 낳으시고 네. 저는 사실 결혼을 꿈꾸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비혼주의자라면 그쪽에 더 진짜요? 네. 그리고 아이를 그러니까 아기를 너무 예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도. 근데 그런 쪽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뭐 동물도 참 좋아하고 하는데 막 아기가 너무 예쁘고 막 빨리 아이 때문에 결혼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왠지 세상 이름 모른다고 결혼을 또 갑자기 하게 되고 또 아이도 딱 선물을 받아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행복하게 일도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진짜 나는 결혼 언제쯤 할까? 나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안 하겠지, 못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걸 지금 다 가지신 다 많이 경험을 해봤죠.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또 좋아요. 여배우로서도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감정 네 감정이 이전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또 다양하게 또 경험도 해보시고 진짜 하니까 뭐 또. 앞으로 또 삶을 더 살면서 더 하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복귀를 하시는 건데 혹시 이게 목소리가 바뀔까 봐 임신하셨을 때도 보컬 트레이닝을 계속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임신했을 때 정말 많이 쪘거든요. 한 22kg가 쪘어요. 아니 전혀 지금 너무 얼마나 열심히 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소멸하실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여자라면 항상 평생 다이어트를 평생 끊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임신 전에 살을 진짜 열심히 빼서 많이 뺐었어요. 이제 위키드라는 글린다 공연할 때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을 뺐는데 점점 불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기의 무게 같진 않고 제가 이때다 싶어서 엄청 먹었어요. 그랬더니 77kg 됐었어요. 저 이게 몸무게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갔다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은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안 그래도 여자 배우가 좀 아기 낳고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좀 위축되고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자존감도 떨어지고 살찌고 근데 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복귀를 했는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고 고민도 되고 일단 그냥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일단 네. 열심히 살을 빼야겠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으면 근육이 또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많이 변한다고 얘기를 겁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아기 가졌을 때도 일도 하고 노래도 하고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좀 많은 준비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더 살이
쪄서 그런지 몰라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깊이가 있어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멋있어요. 아, 윈디 씨 너무 칭찬을. 아니 그게 아니라 해주셔서. 아니 계속 꾸준히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놓으시고 이런 걸 다 뭐 얘기를 다 들으시고 계속 준비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육아, 그러니까 아이도 생각하시고 일도 계속 생각하시고 두 가지를 놓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게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해서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 그쵸. 다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저는 후회를 잘 안 하거든요. 아, 멋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더 멋있어. 아니 후회를 까먹어요. 아, 후회를 까먹어서 내가 좋은 거네요. 네, 좋은 네. 거죠. 우리 정은경님께서는 저 15일에 입댐 보러 가요. 기대돼요. 서머 화이팅. 다음 주인가요? 네. 오, 네. 아, 5일 뒤. 아, 네,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네. 계속해서 뮤지컬 이프댄의 주인공 정선아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 특별히 이번 작품의 넘버 중에 한 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You Learn to Live Without 혼자가 되는 법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이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 엘리자베스가 리즈와 각자가 되어서 리즈와 베스가 되어서 담담히 나는 걸어가겠다 하면서 편하게 부르는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뮤지컬 If Then에서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부르는 넘버죠. 정선아 씨의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You Learn to Live Without. 쓸쓸한 커피를 마시고 독한 술잔을 비우고 텅 빈 집을 친구 삼아 어느새 잠들지 고단한 몸을 씻고서 담담히 밥을 먹으며 홀로 웃는 법을 배워 혼자가 되는 법 불은 환하게 켜두고 창문은 굳게 잠그고 시계 소리를 지우며 어느새 잠들지 마음은 비명을 질러도 고요히 말할 수 있게 돼 숨을 쉬면 익숙해져 혼자가 되는 법 그의 코트와 넥타이가 옷장 한켠에 그의 굳은 현관을 지키고 내 아이들의 얼굴엔 그 사람이 보여 웃어주면 죽을 만큼 아파 지나가겠지 툭 터진 눈물 삼키고 날 다독이는 법을 배워 캄캄한 밤도 좋아져 슬픔도 반가워 가슴 속에 다 묻어두고 감추고 사는 법 매일 살고 죽는 법을 배워 이제야 알겠어 혼자가 되는 법 혼자가 되는
혼자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정사실 You Learn to Live Without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와. 아이고 앉아서 하니까 힘드네요. 아, 힘드신 네? 네. 힘드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좋네요. 어떡하지?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그 너튜브로 그 저번엔 축가 때는 불러주신 거 들었고 아, 네. 그 너튜브로 이제 뮤지컬 영상들로 막 찾아보고 라이브는 이렇게밖에 듣는 게 처음이니까 공연을 꼭 이브덴을 초대해야겠다. 제가 예매해서 가야죠. 아, 듣는데 너무 진짜 저는 좋네요. 웬디 씨 뮤지컬을 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웬디 씨는 왜 뮤지컬을 안 해? 많이 바쁘신가? 뮤지컬 안 좋아하시나? 아니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네. 네. 뮤지컬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아닙니다. 네.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뭔가 울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뮤지컬이 가사 맞아요. 네. 가사가 이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제 가사 전달이 네, 가사가. 일단 돼야 되는데 이 작품은 그 가사 전달이 주는 힘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 저도 생각하면서 눈물 많이 참고 해요. 울면 노래가 안 나와서. 2절 때 약간 울컥하신 거 아니죠? 네.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2절 때 약간 울컥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니까 네. 네. 아, 느껴졌습니다. 우리 007님께서 혼자가 되는 법 퇴근은 운동 마치고 집 앞인데 다 듣고 가려고 주차장에 있어요. 들어가서 저도 이제 혼자가 되는 법을 다시금 되새기려고요. 가사 예술이에요. 라고. 네 맞아 가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작품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7333님께서 내 아이들의 얼굴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 웃어주면 죽을 만큼 아파 이 부분 가사가 너무 슬퍼서 홍대 아트센터에서 오열하고 나왔어요. 저도 이때 눈물 참느라고 공연 중에 참 많이 억누르고 하긴 해요. 진짜 아니 노래하시면서도 이게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참고 노래를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도 잘 해야 되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네. 웬디의 영시티 화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뮤지컬 이프덴의 주인공이죠. 배우 정선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땡큐 마이 베스트 프렌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표경이님께서 베스와 리즈를 왔다 갔다 할 때 안경으로 구분하는데 혹시 실수하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너무 헷갈리고요. 네. 지금 이 작품에서 제가 그러니까 계속 100%라고 치면 90% 이상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와 어떻게 조절하는 것도 힘드시겠네. 아니 안경을 제가 실수한 적이 있죠. 첫 공이었나? 네 첫 공 때 이게 이제 제가 실수를 잘합니다. 안경을 벗고 나가야 되는데 안경을 쓰고 나가서 근데 첫 공이니까 관객분들이 잘 모르시겠지 했는데 다 아세요? 어느 정도 왜냐면 이게 신호를 또 보시고 또 안경에 따라서 여러분 리즈와 베스트를 구별해 주세요라고 이제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물어보시는 거야. 선아 배우님 근데 거기 그 부분에서 리즈인데 안경을 쓰시나? 그래서 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틀린 거예요. 그건 제가 틀린 건데 대단하시네요. 이러고 틀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집에 갔어요. 진짜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시는 관객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다 알잖아요. 진짜.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다. 아시고 또 이 작품은 한 번 보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나 봐요.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보고 싶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숨어있는 것들을 이제 다 기억을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번 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또 아니면 또 그만큼 감동을 받거나 또 너무 좋은 작품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공감 느끼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정선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들을 건데요. 정선아 씨의 신청곡 Faith Hill의 There You'll Be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뮤지컬 If Then의 주인공 배우 정선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5907님, 썸머님, 얼마 전 콘서트 때 보고 입덕해서 이번에 If Then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보러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꼭 보세요. 저는 또 예매했어요. 썸머님 최고. 감사합니다. 아,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또 이렇게. 네, 이브 날에 함께했죠. 즐겁게 했어요. 연말에 재미있게. 이제 또 설날에도 함께 계속. 설에도. 저희는 또 쉬지 않고. 네, 빨간 날이 더 많은 바쁠 분들. 때. 네, 바쁠 때고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공휴일 때가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가족이면 그쵸. 가족, 연인이면 연인 더 많이 보러 가실 맞아요. 것 같아요. 뮤지컬은 또 그런 것 같아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또 우리 최정은님께서 이번 주 썸리자베스 보러 수금 일요일 다 가요. 배우님 화이팅.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네. 모든 걸 다 캐치하신다고요. 네. 아. 내가 어느 분 배우님 오늘 왜 저러지? 약간 이런 거 저기 틀렸다 이런 거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 보시고 다 보시고 계십니다. 저를 모든 장면 다 외울 것 같아요. 이 장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고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배우들끼리 한 게 이 작품은 대사도 너무 많고 많으니까 관객분들이 약 1주, 2주까지는 우리가 틀려도 모르실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 하지만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다 가신다고. 와.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6947님께서, 야! 정선아다! 선아야, 명희 언니야! 우리 선아는 어머. 진짜 완전 대박! 최고 뮤베인 거 인정인데, 우린 결혼 같은 거 못할 거라더니, 혼자서 쏙 빼버리곤! 게다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그치만, 너무 축하하고 축복해. 안본지 너무 오래됐다!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명희 언니는 그 이지은 오빠, 가수 이지은 오빠 매니저였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또 우리 영스트리트에서 만나네요. 네. 또 이렇게 문자를 또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인들이 아주 그냥 열일하십니다. 우리 지인들. 너무 제가 이제 지인이라고는 이제 또 저희 같이 네. 다니는 꼼꼼 언니밖에 모르지만 네, 네이샵에. 너무 좋은 얘기를 꼼꼼 언니에게 갈 때마다 들어가지고 저도 그런데 그래서 진짜 자주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자주 뵙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친한 약간 그런 언니 보는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우리 꼼꼼이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겠네요. 듣고 있나요 언니? 네. 작년에 또 좋은 일들이 정말 많으셨더라고요. 네. 예쁜 따님도 이렇게 네. 또 태어나시고 또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기념 콘서트도 또 네. 여셨죠. 제가 일찍 데뷔를 해서 네. 벌써 20주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공연을 보러 와주시고 저희 기부 콘서트를 했어요. 재능 기부. 네. 그거를 제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년 두 번째로 했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공연 와주셔서 너무 뜻깊은 네. 10월을 보냈습니다. 네. 와. 저한테는 아직 20주년이라는 웬디 씨 지금 몇 년? 이제 9년 차.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왜 이렇게? 그래요? 되게 계속 쉬지 않고 활동을 해서 그랬던. 내년이면 이제 10년이에요? 이제 이번이 이제 9년 내가? 내년이면 10년. 네. 10주년 파티 하시겠네요. 너무 네. 축하해요. 10년도 얼마나 큰 거예요.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한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20년. 근데 진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슉 이렇게 지나서 왔는데 네.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뮤지컬 사랑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짜 너무 멋진 곡 같아요. 본인이 더 멋지면서 왜 이래요? 아니요. 칭찬 릴레이 느낌으로. 왜 그러세요?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71님께서 써머 배우님 위키드 때부터 푹 빠져서 단독 콘서트도 없는 시간 쥐어 짜내서 가고 데뷔 20주년 행사 때도 달려가고 If Then도 혼자
부모님과 친구들과 계속 보러 가고 있어요. 이번에 오리지널 티켓 받으러 23일 공연 또 예매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야 진짜. 아 너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런 응원을 또 받으니까. 선배님의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라. 모든 순간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뮤지컬 If Then이 주인공 엘리자베트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군생을 기다려준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한 거요. 대학교 휴학하고 워킹 홀리데이 다녀왔어요 등등.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뭐였는지 저에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우리 선아 씨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뭔가요? 저의 최고의 선택은 19살 때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 오디션에 갔던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뮤지컬 길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한 길을 잘 걸어온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오디션을 안 보러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점점.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19살 때, 그 당시 19살 때면 맞아, 지금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어린 친구들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오디션. 네.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19살이면 19살. 정말 어린 맞아요. 건데. 그 많이 없었어요. 뮤지컬, 특히 뮤지컬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더 조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되게 많은 용기도 되게 필요했을 것 같고. 너무 용기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어려서 용감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엄청 용감하게 오디션도 아무렇지 않게 떨지도 않고 보고. 와 멋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더 떨려요 무대 서는 게. 아 그래요? 예전보다 더 떨려요 무대가. 그래요? 서면 설수록. 이게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무대를 책임지고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하셨어서 그런 것 같아요. 렌트라는 뮤지컬을 보고 오디션을 보시고 이렇게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되셨는데 만약에 이 뮤지컬 배우가 안 됐다면은 안 됐다면 뭘 했을까? 제가 생각이 안 날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진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했거든요. 내가 뭘 했을까? 근데 저는 직장 다니는 것도 제가 잘 이렇게 생각이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 제가 마사지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마사지. 그래요? 좋아요, 저도 마사지를 좋아요. 좋아해서 내가 나 다니려고 마사지 샵을 차리지 않았을까?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잘하는 선생님은 일 못해. 나만 해야 돼. 나만 해줘야 돼.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면 뭐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쪽으로 열심히 했을까? 근데 뮤지컬 아니고 제가 생각을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20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잘하는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셔서 어딜 가도 어떤 거를 하셨어도 다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완벽한 직업이시지만 다른 거를 얘기해보라고 하더라도 뭔가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모든 분들에게 어딜 내가 살아남긴 할 것 같아요. 어디 누가 살아남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딜 가도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나 오늘 칭찬 너무 받아서 어떡하지? 아니 봐야 되나 마시는 거지? 아니요. 너무 칭찬 많이 받아서. 아닙니다. 그럼 혹시 선물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우리 만수르 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뭐였는지 사연 계속 받아볼 건데요. 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뮤지컬 If Then의 넘버를 선물로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Always Starting Over는 거의 이제 마지막에 부른 노래예요. 이 작품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길고요. 다른 곡들보다 길고 리즈가 또 부르는 노래이고요. 리즈이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라는 상상에 푹 빠져 살던 엘리자베스 리즈가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어떤 운명이 와도 나는 다 받아주겠다. 내가 갈 길을 이 선택한 길을 잘 담담히 덤덤히 걸어가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서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이 노래할 때 이제 관객분들의 눈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같이 저와 함께 공감을 하면서 가시는 거를 봤을 때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네. 가사가 진짜 좋아요. 노래도 높기도 하지만 노래도 너무 아름답고 네. 저도 한번 네. 공감하면서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뮤지컬 이프텐의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부르는 넘버고요. 정선아 씨 버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볼륨 키우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Always starting over. 네. 내 삶에 다신 기회 없다 믿었는데 그 길 끝에서 널 만났어. 다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랑을 붙잡아서 도망친 걸까. 늘 그래왔듯이 아냐 그건 일단은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아팠어. 너 때문에 인생을 알게 됐어. 넌 날 사랑했고 넌 진실했어. 난 두려움 없이 뛰어들었어 너에게. 내 선택을 그래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만 다시 만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항상 다른 얘기 속에 다른 출발선에 계속 달려봤지만 결국 이곳에 버리고 비워낸 자리 굳은 상처만 남긴 채 또다시 시작해. 강하고 멋진 엄마가 될게. 자랑스런 아빠 대단했다 말해줄게. 가보지 못한 길에 미련 없어. 널 만나 사랑한 그 삶이면 난 충분해. 어떤 미래 두렵지 않아 다 받아줄게. 그 어떤 아픔도 내게 온다면 내 인생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른 출발선에 끝이 없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하루를 숨죽여 살면 텅 빈 세월만 남겠지. 물러서지 않아. 내 모든 순간은 이 순간에 1분 1초 모두 이곳에 지금의 날 만든 선택들 다가올 사건과 사고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날 깨우잖아.
곡을 제가 마지막에 부르면서 와 소름이요. 소름이 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뮤지컬 20대 넘버 Always Starting Over 성 정선아 씨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집에 약간 울컥하신 거 네, 울컥하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를 때 무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장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나의 이 엘리자베스의 상황과 나의 이 처지와 이 앞으로 걸어간다는 이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뭐 이제 무대 장치가 막 멋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비어 있는 공간에서 나 혼자 읊조리면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창을 하고 나서 바로 막 울면서 열창을 하고 나서 바로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시간이 또 지난 때가 나오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이 뮤지컬 이때 뮤지컬 한번 하면은 감정 한번 엄청 클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1막에서는 또 재밌고 막 톡톡 튀고 즐겁고 막 말도 빠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정신이 없는데 2막에서는 또 잔잔하고 아프고 그래요. 근데 진짜 소름이 갑자기 막 마지막에 딱 숨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시작해 딱 하시는데 진짜 뭔가 제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 있잖아요. 또 다시 시작해 네. 맞아요. 진짜 네.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우리 6289님께서 최고의 선택이요. 영수에서 선아 배우님 라이브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정지영님께서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뮤지컬을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런 고운 목소리 좋은 노래를 들려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로 정말 공감합니다. 네. 아이고 방대순천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라이브들을 들려주셨네요. 네. 꼭 와주세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권우진님, 제가 한 최고의 선택은 이직을 갈까 말까 고민했던 상황에서 과감히 이직을 선택한 일이에요. 이직한 직장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와 정말 최고의 운명 같은 선택이었네요. 부럽다, 멋있다. 고민했는데 갔는데 거기서 지금의 여자친구.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이야, 이제 매일 일 가는 것도 되게 행복하시고 힘들 때마다 또 여자친구분한테 진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어요. 네. 둘이 4301님, 전 예비 합격자로 가고 싶었던 유아 교육과에 간 거예요. 항상 토끼 같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 행복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유아 이제 교육과 가신 분들 아이들을 보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큰 사랑이 없으면 저도 못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셔. 저도 아기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잠깐 아이들 보는 거는 괜찮거든요. 좋아요. 네. 근데 그 잠깐 보는 것도 한 몇 시간 보고서 그 다음 날에는 약간 몸살처럼 보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매일매일 가서 본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둘이 2314님 와이프 소개받고 제가 먼저 연락한 거예요. 첫 만남에서 느낌이 안 와서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의 말대로 사람은 세 번 만나봐야 한다는 말에 제가 연락을 먼저 해서 지금의 나의 단짝이 되고 우리 아들의 엄마가 되었네요. 최고의 선택이셔요. 진짜. 친구의 말대로 사람 세 번 만나봐야 된다. 맞아, 세 번 이상 봐야죠. 네. 근데 또 첫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이 계시더라고. 첫 느낌 아니면 딱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니까요. 첫 느낌이 좋으면 이분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들 계시고 맞아요. 웬디 씨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약간 첫 느낌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으니 사람은 세 번 만나봐야 하는군요. 첫 느낌, 저도 약간 첫 느낌인 것 네. 같아요. 저도 앞으로 세 번. 세 번. 도전? 세 번은 도전. 도전.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7333님께서 갑작스럽게 한 달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서 예매했던 표들 취소하고 2월로 다시 예매했어요. 그때까지 오늘 영스에서 불러주신 걸로 들으며 버텨야겠네요. 라고.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네. 2월에 오셔서 그동안 이게 들을 라이브 하신 걸로 들으시면서 버티시고 2월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뮤지컬 If Then의 주인공 배우 정선화 씨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이렇게 또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와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네. 저 오늘 영스트리 처음 나왔는데 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었고 노래를 연달아서 두 곡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갑자기 열이 나고 근데 노래가 되게 어려운 노래 같아요. 네. 이 공연 저희 공연 If Then 2월 26일까지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저 또한 이 작품으로 복귀해서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즐겁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러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네. 뮤지컬 If Then은 2월 26일까지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완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이 멋진 라이브들 두 곡 네.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대가 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운전하시다가 멈추셨을 것 같아요. 울컥하셔가지고 네, 아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멋진 라이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네. 너무너무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끝곡으로 우리 선아씨의 신청곡 네. 저의 신청곡입니다. 웬디의 Like Water 듣고 네.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